문자를 쓰는 동작이 항상 이렇게 동작이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후디온 무브먼트에서 그 부분이 저한테 어떤 그 순간이 아닌가, 후디의 순간이 그 모자를 딱 쓰는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. 우리가 평소에 보던 동작들이 보석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아름다웠게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습니다. 평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각각 비슷하지만 더 다른 디테일을 보여주는 영상을 작업하려고 했고요. 그러면서 이렇게 AW77 라인이 다르게 보여줄 수 있게 작품 속에 표현해봤습니다. 제 작업은 주로 이제 현대에 관한,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관한 얘기인 경우가 많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스포츠 스타이기도 하지만은, 그리고 뭐 여기 등장하는 뭐 농구공이라든가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가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면서 제 작업을 주로 그런 작업들이 어우러지게 되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그 작업은 루프힐러나 뭐 이런 후드에 대한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3D에 대한 영상,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나이키를 빌미 삼아서 과연 이 3D라는 공간이 얼만큼 사진으로 재표현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한번 표현해봤던 작업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작업한 거는 7이라는 숫자하고 77이라는 숫자하고 그 색깔을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테마로 작업을 한 겁니다. 그걸 보는 관람객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뭐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식의 작업입니다.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컨셉이 이 후드 온 오프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선수들 혹은 무용가의 일상적인 생활을 오프로 보고 그 후드를 입었을 때 일상으로 돌아오는